예쁘긴 예쁜데 묘하게 좀 과한 느낌이 들기도 한 이 호텔의 정체.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베레포크 시대를 모티브로 꾸몄다는데 컨셉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호불호가 극강으로 갈린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과연 또 떠나면 어떻게 느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과 고급 백화점인 신세계 백화점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의 회원역 7번 출구. 그곳에 오늘 소개할 4성급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스케이프는 2018년 신세계 조선 호텔이 외국 체인 호텔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런칭한 최초 브랜드인데요.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하죠. 그만큼 호텔은 프랑스의 가장 화려한 시대 중 하나인 19세기 베레포크 시대를 컨셉으로 204개 객실의 부티크 호텔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설계는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자크 가르시아가 설계하고 호텔 이름도 탈출을 뜻하는 불어인 레스케이프로 짓게 되죠. 하지만 호텔의 첫인상은 이런 건물에 호텔이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좀 생뚱맞은 오피스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우 입구를 통해 여기가 호텔인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1층 입구에서부터 프랑스 컨셉의 부티크 호텔다운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흑백의 체크무늬 바닥과 와인색 가구, 그리고 조화이긴 하지만 진짜 핑크뮬리같이 꾸며진 거울로 된 벽 앞쪽까지 잘 꾸며놓은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죠.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엘리베이터 홀도 비슷한 듯 다른 패턴의 흑백 바닥과 몽환적인 조명, 그리고 빈티지한 거울까지 더해져 호텔의 독특한 컨셉이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데스크가 있긴 하지만 실제 체크인은 7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진행되는데요.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마저 프랑스한 느낌에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불어가 연이어 나오죠. 7층 복도엔 다소 화사한 느낌의 분홍색 꽃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론트 데스크가 있는데요. 사실 최초엔 지금 보시는 우측 공간만 프론트 데스크로 사용이 되고 좌측에 위치한 공간은 헬카페라는 이름의 카페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객실 규모에 비해 너무 협소한 프론트 데스크 때문일지 현재는 두 공간 모두 프론트 데스크로 쓰이고 있네요. 1층 입구도 굉장히 강렬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7층의 프론트 데스크는 한술 더 뜬 느낌이었습니다. 큼지막한 꽃무늬가 눈에 띄는 카펫과 검은색 웨인스코팅과의 대조를 통해 더욱 강렬해 보이는 붉은 벽,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가구와 각종 그림의 소품까지 서울 시내에 이렇게까지 시간이동, 공간이동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이색적인 곳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네요. 레스케이프 호텔은 네 종류의 일반 객실과 다섯 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보여드릴 객실은 스위트 중 가장 기본 스위트인 아뜰리에 스위트와 중간급 일반 객실인 시크릿 객실인데요. 본격 객실 설명에 앞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꿀팁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여행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거의 항상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써야 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사용한 금융거래, 개인정보가 있는 SNS에 로그인을 하면서 혹시 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VPN인데요. 공항이나 호텔에서와 같이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같은 와이파이를 연결한 사람은 기본 컴퓨터 지식만 가지고도 신용카드 정보나 암호 같은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사용하는 VPN은 오늘 소개할 익스프레스 VPN인데요. 여러분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100% 암호화해주는 앱이고 최고급 암호화를 사용해 슈퍼컴퓨터를 가진 해커도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기도 정말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죠. 온라인 위치도 바꿀 수 있어 나라별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서 수천 개의 영화와 드라마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로 연결하면 해리포터를 보거나 인도로 연결하면 귀멸의 칼날 시즌2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행 중 해외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JTBC나 스포티비 국내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또 떠남 특별 링크를 사용해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혜택도 제공되고 있으니 바로 가셔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시 레스케이프 호텔로 돌아가 객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보실 객실은 기본 스위트 객실인 아뜰리에 스위트입니다. 객실 내부는 정말 붉습니다. 여기저기 눈을 어느 방향에 둬도 붉은색으로 가득하죠.
스위트이지만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소파와 침실이 스튜디오형으로 트여있는 형태입니다. 강렬한 붉은색 벨벳 가구와 바닥도 화려했지만 객실을 한층 더 현란하게 만든 건 실크 자수벽지입니다. 사실 흉내만 낸 건 아닌가 싶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꽤나 정교하고 디테일이 훌륭하네요. 앞쪽에는 앤티크한 느낌의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데 5명은 좋게 앉을 수 있어 친구들끼리 파티하기에도 좋겠죠. 벽 중간중간에 서양화가 걸려있어 프랑스의 베레포크 느낌을 강화하고 통일된 디자인의 스탠드와 조명 역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침대 역시 프랑스 궁전에서나 볼 법한 헤드 부분에 화려한 주름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얼마 전 체코 프라하의 포시즌스 호텔 스위트 객실에서 본 침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침구도 평범하지 않게 기하학적 무늬가 쓰여 독특하고 매트리스는 에이스 헤르츠 프리미엄 제품이네요. 침대 옆에는 작은 원판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협탁 위에는 기가지니와 조명과 커튼 등을 조절하는 객실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런 버튼 디자인까지 객실과 톤을 잘 맞춰놨네요. TV도 침대와 소파에서 모두 시청 가능하게끔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엔 업무가 가능한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쪽에 위치한 욕실은 로비에서 봤던 흑백 모양의 바닥 장식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침실이 붉은색 일색이었다면 욕실은 노란색의 벽면과 조명이 인상적이죠. 단 웨인코스팅 장식이 객실에서부터 욕실까지 이어져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골드톤의 수전과 스탠드 조명 등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하얀 세면대와 욕조까지 정말 욕실마저 인스타 감성 장난 아니죠. 다만 욕조 옆에 있는 의자는 용도가 뭘까요? 물튀기는 욕조 옆에 벨벳 가구가 있어서 뭔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어메니티는 스페인 코스메틱 브랜드 나뚜라비스의 제품이 다회용 용기에 담겨 있고 치약이 특이하게 알약같이 제공되어 씹어서 거품을 내야 되죠. 스위트여서 다이슨 드라이기가 있나 했는데 다이슨이 아니고 데이노바네요. 소파 옆쪽에 있는 미니바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버추어 캡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둘러봤을 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는데 뭔가 객실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객실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앞에 있는 빌딩에 가로막혀 있네요. 건너편에서 객실 안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깝고요. 꺾어서 보면 남산타워나 서울역 쪽 방향이 보이긴 하는데 전망이 참 아쉽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밤이 되거나 객실 커튼을 닫고 나면 빨간색 벨벳 덕분에 객실 내부가 정말 음침해진다는 점입니다. 약간 비밀 모임이 열릴 것만 같은 모습이죠. 이게 카페 같은 데면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 그만인데 1박 2일 묵어야 하는 호텔이다 보니 몇 시간씩 어둡고 음침한 걸 감내해야만 하고 정신도 좀 산만해지는 느낌이죠. 하물며 이런 단점은 더 좁고 채광이 더 안 좋은 일반 객실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크릿 객실은 자수벽지 대신 카펫과 색상을 맞춘 붉은색으로 벽면이 꾸며져 있고요. 가구까지 빨간색이면 너무 정신병 걸릴 것 같았는지 회색과 파란색 계통을 써서 톤을 낮췄네요. 노란 색감이 쓰였던 아틀리에 스위트 욕실과 달리 욕실 벽면까지 붉은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세면대도 한 칸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아틀리에 스위트와 비교하면 공간이 좁고 채광까지 안 좋아서 어둡고 음침한 단점이 훨씬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죠. 객실에서 편안한 힐링이 어렵다면 밖으로 나가야겠죠. 하지만 사성급 부티크 호텔인 레스케이프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피트니스는 예약제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피트니스마저 진짜 예쁘게 꾸며놓긴 했죠. 헬스장보다는 잘 꾸며놓은 PT샵에 온 느낌인데요. 생각보다 예약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식은 6층에 위치한 중식당 팔리드신에서 제공됩니다. 팔리드신은 사실 레스케이프 투숙이 아니어도 맛이나 분위기가 좋아 이전에도 종종 방문하던 곳이죠. 제공되는 조식도 중식 단품 메뉴인데요. 토마토 탕면과 볶음밥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품 메뉴 외에도 빵과 시리얼이 뷔페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요. 먹다 보면 주문한 단품 메뉴가 나옵니다. 제가 주문한 토마토 탕면인데요. 스크램블과 소시지, 토스트와 샐러드까지 한상 차림으로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33,000원 내고 먹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싶었는데 또 호텔 중식당에서 단품 메뉴 먹는 거니까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외에 스위트 객실 투숙객은 체크인 당일 저녁 26층 마크다모르에서 세이브릴 라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크다모르 역시 호텔 전체의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어두침침한 분위기인데요. 근데 뭐 바는 어두침침해도 상관없죠.
두 잔의 샴페인과 칵테일, 그리고 스콘과 소시지, 빵 등 간단히 요기하면서 한잔할 만한 음식이 제공되는데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좋고 다 좋았는데 1시간만 이용하고 나가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외에 손종원 셰프가 이끄는 라망시크레 역시 같은 층인 2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크인 카운터가 있던 7층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어 조식이 좀 돈이 아깝다 싶으시면 간단히 커피와 머핀 사다가 드셔도 좋겠죠. 이외 7층 프런트 데스크 안쪽엔 원래 스위트 투숙객만 입장이 가능하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서관이 연상될 만큼 정말 감각적이고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프랑스 컨셉에 너무 충실한 덕분에 피아노도 플레일 제품이죠. 딱히 차나 디저트가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게 전부이긴 한데 혹시라도 호텔 왔다가 할 일이 있으면 답답한 객실보다는 라이브러리에 내려와서 계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레스케이프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디테일까지 챙긴 호텔이긴 한데 컨셉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호텔의 본질도 잃고 자기 객관화에도 실패한 안타까운 호텔이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식 분위기를 추구하는 곳들을 가보면 되게 좀 조악하고 어설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프랑스 베레포크 양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저는 레스케이프도 되게 허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싶을 만큼 작은 요소에까지 정성을 쏟은 게 눈에 보이고요. 앤티크한 가구나 강렬하고 거침없는 색상 표현까지 저는 이런 시도는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호텔이 가진 기능적인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강렬한 붉은 색상은 분명 강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위해 떠난 호캉스에는 맞지 않은 모습이고요. 같은 프랑스 베레포크 시대의 양식이어도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을 객실에 주었다면 제 생각엔 훨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케이프와 같이 개성 넘치는 호텔은 호캉스 좋아하는 소비자로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호텔의 컨셉과 인테리어, 시설적인 면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네요. 하지만 레스케이프가 오픈 초기부터 민심을 잃은 이유는 호텔을 가진 거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이죠. 수영장도 없는 4성급 부티크 호텔인데 스위트가 전체 객실의 40%나 된다는 점도 의아하고 초기 가격 또한 너무 과했죠. 덕분에 입소문이 나야 할 호텔 오픈 초기에 안타깝게도 평판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오픈 초기 소방법 위반 이슈와 객실 내 성인용품을 배치했다가 치우는 등 크고 작은 이슈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 자기 객관화에 성공한 것인지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가로 예약을 하고 쿠폰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기본 객실 10만원 초반대, 아틀리에 스위트 20만원대 정도면 저는 기꺼이 그 정도 내고 갈만한 것 같습니다. 단 가족 단위 투숙은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애가 없기도 하지만 아이 동반은 더더욱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약간 사이가 소원해진 연인이 다시 관계에 불을 지피기 위해 방문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할 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단 1박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요즘 한국인들이 엄청 방문한다는 방콕 신축 호텔 두 곳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